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비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비교가 되냐? 왜냐, 아무리 제네시스 위상이 올랐어도 아우디한테 비빌 만큼 되냐? 그때는 좀 안 됐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역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막 제네시스 위상이 올라오기 시작해. 호피님, 제 아우디 어떻게 하죠? 유럽에서는 그래도 아우디가 인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실 게 있는데, 해외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아우디가 압도적이에요. 진짜 인기 많아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진짜 이제 인기가 뚝뚝 떨어지고. 오늘 갖고 온 건 23년식 G90이에요. 이게 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피님, 가격이 사악해요. 오늘 받은 차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4인승 시트도 들어간 1억 4천만 원이 넘는 차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얘는 숏바디, 롱바디 개념이 또 없어요. 초에 그냥 일반 G90 차 길이가 거의 5.3m. 여기서 이제 더 길게 타고 싶다, 그때는 이제 그 리무진 버전을 타는 거예요. 롱이 베이스. 얘는 원래 가격은 더 비싸요. 지금도 1억 5천은 넘어가거든요. 네, 이 녀석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있죠? 짜라란, 할인. 그렇죠. 얘는 할인해주면 거의 1억 2천대 후반 뭐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90이 더 비싸. 하지만 저는 이걸 아주 잘 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차는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려고 세워놔본 거고요. 일단 우리 이 23년형 G90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야, 이런 거를 한번 오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서로 지향하는 바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A8 같은 경우는 좀 스포티함이 남아있잖아요. 네. 아직 이 G90은 진짜 누가 봐도 이제는 그냥 사장님 차. G90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을 잘 살려놔가지고 더욱더 고급진 느낌이 들지만, 제 것도 원래는 크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다 죽여놨죠. 왜냐? 전 젊으니까. 전 아직 30대니까. 내년이 와도 30대예요. 아, 사실 이 G90은 뭐 이제 23년식 왔다고 해서 크게 뭐 디자인이 바뀐 건 없어요. 예전에 뭐 디자인 설명이나 이런 거 다 해드렸으니까 그때 영상을 한 번씩 봐주시고. 여기 이렇게 매트릭스로 된 이 부분은요, 진짜 주차장에 세워졌을 때 이 부분만은 진짜 웅장하고 눈을 띄게 잘 해놨어요. 이게 보니까 또 실제로 보면 또 이중으로 돼 있어요. 네. 여기 다 이중으로 딱 해놔가지고 오묘하잖아요, 느낌이. 아, 이게 진짜 비싼 램프를 써서 넣은 거거든요. 이게 되게 촘촘하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런데 얘는 보시면 알죠, DRL이 거의 안 보이죠. 켜져 있긴 한 거네요. 켜져 있긴 한데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현재. 이렇게 좀 비싼 램프를 쓰고 되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놨으면은, 이런 것도 데일라이트를 정말 멋있게 좀 만들어놨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걸 표현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G90을 사는 분들이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웬만 하면은.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실내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뭐 주간주행 등 이런 거 막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뭐 관여를 하지 않은, 그냥 단지 실내 내가 탔을 때 얼마나 고급지냐, 내가 또 뒷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봐요. 하지만 제 A8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같이 좀 젊은이의 양지라고 하죠,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이런 패턴이라든지, 블루 보이죠? 블루. 아, 블루 보이네요. 이런 걸 또 되게 중요하게 따져요. 제 A8 같은 경우는 사실 오너 드리븐 성향 분들이 많이 사요. 근데 이 G90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타지만 보통 뒷좌석,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 근데 얘는요, 오너 드리븐하고 쇼퍼 드리븐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모드를 제가 이따 운전할 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징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또 비교한다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아우디가 제네시스에 끼냐 이러면서? 그러진 않겠죠? 얘는 좀 선을 많이 살려놨어요. 각진 느낌으로 좀 뭔가 남성적인 느낌? 얘는 좀 많이 거의 곡선. 그리고 얘는 이제 크램쉘 후드라 그래가지고 조개 껍데기 아시죠? 네. 여기가 조개 껍데기를 얹어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이 후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덮여 있잖아요. 파팅 라인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우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전면부가 얘는 진짜 웅장해 보이고, 얘는 여기 파팅 라인이 완전히 보이죠? 본넷이 따로 이렇게 딱 선이 있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저보고 이제 다시 사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G90하고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얘 옆에 듣고 있는데. 애 들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 뭐 이제 디자인적으로 거의 바뀐 건 없고, 얘는 그냥 다른 플래그십 세단의 롱바디 길이에요. 그냥 일반 모델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차체 자체가 엄청 길어요. 제 A8보다 더 길어요. 안 보이죠? 오랜만에 가려지죠? 살짝 더 좀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휠이 바뀌었죠, 이제. 이제 새롭게 나온 휠인데, 이제 21인치. 이전까지만 해도 20인치가 최고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큰 차체에 21인치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잘 어울려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미쉐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재벌님 휠은 좀 뭘 좀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 듣는 데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제 이거 그냥 무시하고 타고 있어요. 맨날 차 안에만 있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다가 이거 딱 보니까 좀 갑자기 또 마음의 욕구가 올라오긴 하네요. 이런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좀 하고 싶은
요런 욕망이 좀 들어오긴 해요. 제 건 20인치, 얘는 21인치. 아, 누가 보면 이 차 거의 8기통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 차는 6기통이고, 아, 이제 23년시부터 바뀐 거 중에 가장 큰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3.5 터보 GDI에 뭐가 붙어 있네요? 일렉트릭 슈퍼차저. 네, 이게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보다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는데, 요게 들어감으로써 30마력이 더 늘어나요. 400마력이 넘어가요. 415마력. 연비도 그럼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점이 일단 뭐 연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데, 감속 가속할 때 보조의 역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 하이브리드들은 직접 자기가 개입해서 전기 모터로만도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되고, 난 마일드하게. 요게 30마력 올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알아요? 600. 어씨. 600만 불에 사나이. 600. 요즘에도 제네시스를 살려고 하면 거의 포르쉐급으로 이제 옵션 장난질을 좀 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근데 보시면 요런 데 방음 되게 잘 해놨잖아요.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아. 네. 와, 이거 아까 살짝 운전해봤는데 진짜 A8보다도 더 조용하더라고요. 요쪽에 막 방음 처리된 거랑 요런 데 진짜 깔끔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V6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600만원? 요거는 좀 이제 가격 측정을 너무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차를 또 사시는 분들은 의전차로 타고 다니시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예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구공 같은 경우가 포스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뒷모습에서. 제가 아까 전에 운전할 때 제가 또 뒤에서 살짝 쫓아봤잖아요. 근데 포스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저는 임팩트 있게 강력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진 않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실내 공간 넓은 거에 비해서는 제네시스부터는 현대나 기아 같이 막 트렁크, 막 실내 공간 이런 크기에 대해서보다는 좀 더 고급감에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제펄님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펄님 차도? 제 거요? 거의 지금 전쟁 났는데요. 최초 공개 아닌가요? 거의 개판인데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요 지구공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450만원 올랐고, 롱힐 베이스 같은 모델도 200만원이 올랐는데,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알죠? 그 옵션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후추팡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옵션 가로만 한 200만원이거든요. 올라도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롱힐 베이스 모델은 그러니까 오른 게 아니에요. 가격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이 문 열 때 이 이질감이 조금 이상해요. 닫을 때랑.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리는데, 고급짐은 진짜 비교가 안 된다. 이 가죽 질감을 만져보시면은 정말 좋아요. 호피님, 요 질감으로 가고 싶으면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또 돈이에요? 포르쉐예요. 그렇죠? 한 600 정도 할 텐데. 네, 얘도 550만원이에요. 디자인 셀렉션 넣어야 돼요, 얘도. 근데 여기 어떻게 밟냐고. 요 시트를 어떻게 밟냐고. 이 카페트, 너무 고급스러워서. 밟기가 좀 그래요. 비 오는 날. 양탄자 같은데, 양탄자. 네. 그리고 제가 근데 아까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브레이크로도 문이 닫히잖아요. 문을 열고 잠깐 시동만 킬러 가면은, 안 멈춰줘요. 보통 이런 이렇게 플래그십의 고급차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잖아요. 그거를 좀 상징성으로 내놨으면 여기 왔을 때 좀 멈춰주거나 좀 인식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기도 이렇게 문 닫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번에 새로 나온 7시리즈를 보면은 요 밑에 부분에 센서가 무수히 달려있단 말이에요. 얘도 그런 센서를 넣어서 사실 이렇게 좀 닫힐 때 이렇게 말고 사람 앞에 왔을 때 이게 딱 멈춰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요번에 이제 이지 클로징도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모니터에서 운전석 문만 열고 닫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딱 차에 타면은 이야. 아니, 우리 사장님 뒷좌석 탔는데 내려서 이거 이제 할 필요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좀 칭찬할 만한 분은 이제 요 뱅앤올룹슨 스피커 있잖아요. 네. 이전이랑 뭐 디자인은 다 똑같은데 요 옵션이 400만원이거든요. 네. 요거를 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요 자동차의 엔진 사운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가상의 엔진 사운드가 들려와요. 그거는 제가 이따 운전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 지구공 같은 경우가 판매 목표가 완전히 해외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한국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요 실내 디자인을 보는 순간 뭐가 딱 떠올라요? 한국적인? 한국의 미. 요쪽 모양을 보시면 정말 좀 동양 미와 한국의 미, 이런 거를 많이 살렸다고 해요. 한눈에 봐도 세련됨이나 요즘 현대적인 느낌과는 다른 그런 미가 좀 느껴지긴 하죠. 전 무엇보다 물리가 많아서 좋아요. 물리가 많아서 좋아요? 우리 호피님 또 실제로 만져야 되거든요. AI 안 좋아하거든요. 이쪽 부분 되게 좀 고급지죠. 그러니까 뭔가 도자기 느낌 또는 한복의 결 느낌 좀 나지 않아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네. 요 550만원짜리 고르면 네. 100만원 또 내야 돼. 근데 저는 아까 그 잠깐 타봤는데 네. 물리 버튼이 이렇게 적당하게 있는 이런 차량들이 저는 아직까진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너무 잘해 놓은 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나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눌리는 데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주 쓰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을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미디어 버튼, 그리고 이렇게 공조기 버튼 이런 것들이 한눈에 좀 들어와서 누르기 쉽게끔 이렇게 이것도 진짜 얼마나 단순해요. 터치도 맞아요. 아니잖아요. 위아래로 딸깍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자동 문 여는 버튼 이게 또 있거든요. 열어놓으면은 딱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닫고 하는 것들이 총 세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쪽에도 핸드폰을 우리가 자동 충전기 잘 안 쓴 이유가 이렇게 놨으면은 내가 이쪽이라도 보여야 연락이 온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안 보이는 데 있거나 이러면은 사실 안 놓게 돼요. 야, 이런 부분은 정말 한국적으로 좀 잘해놨다. 한국 사람들 맞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천장 만져봐요. 아, 이게 정말 고급의 질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독삼사가 못 쫓아와요. 이건 벤치도 못 쫓아와. 이런 전체 가죽 느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40, 50대 좀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좋아할 거거든요. 이 무드 큐레이터 기능이 가장 혁명적이긴 한데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의자 조절이 되면서 마사지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요? 네, 향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을 보시면은 음악이 살짝 나오죠? 지금 윈도우 로그인 했나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모드도 있어요. 딜라이트. 이제 밝게 하고 싶어. 오늘 우리 여행을 가. 또 향이 바뀐 게 느껴지. 향 바뀐 거 느꼈어요? 이런 것도 다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조명도 껐다 켰다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 휴식해볼게요. 휴식. 휴식하니까 네. 뒤에 전동 선블라이저가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 케어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안하게 좀 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온 건데 이번에도 향이 좀 바뀐 게 느껴져요? 더 신기하네요. 이거는 향 바뀌는 거는. 아, 이제 편안한 음악과 조명, 마사지. 마사지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구공의 최대 장점이 마사지가 타본차 중에 제일 세요. 얘는 실제로 5-6살 아들이 뒤에서 눌러주는 듯한 느낌. 얘는 진짜 좀 마사지 받을만 하거든요. 이쪽에 숨어있죠. 얘 이제 카트리지만 교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제가 지구공을 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끔 저도 이렇게 뒤에 탈 때가 있는데 제가 좀 키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S 롱바디 탈 때도요. 앞에 의자를 다 젖히고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제가 다리를 일자로 못 뻗어요. 항상 개구리 다리가 되거든요. 아, 요 이제 뒷좌석 같은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이제 플래그십 롱바디 정도의 뭐 크기나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게 뒷좌석용이에요. S 클래스 정도의 이런 푹신함은 자랑을 해요. 근데 걔네가 워낙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출렁이고 이 시트에 앉은 느낌만은 얘도 정말 괜찮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이제 매번 들어갈 때마다 터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항상 좀 켜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요 기능은 실제로 뒤에 탄다고 많이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써봤자 마사지 정도? 쓰고 와, 얘 마사지가 왜 이렇게 센 거야. 장난이 아니네 이거. 진짜 뭐야. 제거 A8 같은 경우는 정말 꾹꾹이 수준이거든요. 아, 좀 오늘 피곤한데 그럼 잠 깨는 용도로만 쓰기도 하는데 좀 강력하게 대줘가지고 마사지 하나만큼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더 칭찬할 점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버튼으로 아까 저렇게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빨리 물리 버튼으로 만들면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일 칭찬할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뒤에 TV가 있다고 해서 정말 안 쓰잖아요. 그럼 여기에 애초에 기능이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것 정도는 기본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뒤에 탔어요. 호피드님이 네? 이런 뭐 목적지 검색, 블루투스 헤드폰 설정 이런 거 안 쓰겠죠? 골프 부동산 쓰겠어요? 사실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DMV 안 보잖아요. 절대 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데 뒤에 HDMI라도 꽂는 데가 있어야 내가 저장해둔 거라도 이렇게 꽂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기능이 끝인 거죠. 근데 재벌님 거 실내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지금 죽이려고 그러세요? 이 화면도 큰데?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얘는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네. 이 옥장판. 그게 들어있어요? 5만 원. 아니, 사신 거예요? 아니, 원래? 아니, 원래 줘요. 이거는 뒤에 발받침이 안 내려오거든요. 네. 일단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는 요 급에서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제 A8도 착자감은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그 의자 시트만의 느낌은 요즘은 BMW의 그 7시리즈가 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요것도 S클래스에 뭐 뒤지진 않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415마력이잖아요. 아, 근데 제 A8도 같은 6기통이거든요. 더 잘 나간다. 초반에 저속에서 순간 좀 밟을 때랑 이렇게 순간순간 제가 또 엑셀을 밟을 때 있잖아요. 그 48V가 딱 도와주면서 좀 더 부드럽고 얘가 좀 보조를 해주는 듯한지 8기통까지의 느낌까지는 아닌데요. 6기통 중에서 좀 최상급? 요런 기능, 느낌을 줘요. 아까까지만 해도 600만 원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산다면 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이 보조해주는 이 느낌이. 뭐, 연비는 뭐 기본이죠. 48V가 들어가면 연비가 기본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 주행을 보조해주는 느낌이, 요거는 좀 머리를 잘 썼는데? 자, 유턴을 한번 딱 해보잖아요. 그럼 얘도 기본 4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긴 차체가 2.5차선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네. 이렇게. 고속에서는 2도. 돌고요. 이런 저속에서는 이제 4도까지 다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최고 이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뱅앤 옵션 옵션을 넣으면은 네. 이 소리를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최대로 강하게 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딱 들어와서 네. 커스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여기 쇼퍼 드리븐 모드로 쇼퍼 드리븐 이제 뒷좌석을 위한 모드입니다. 이제 이렇게 스마트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최적화된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네. 들려오나요? 사운드 소리가요? 네, 이거 가짜 소리예요, 가짜 소리.
같은데 그렇게 막 스포티한 그런 그렇죠. 소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 차에 뭐 사운드 넣은 것도 사실 의아하긴 해요. 뭐 요 차를 타는 분들이 이런 사운드를 들려고 타진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요 드라이브 모드를 요 눌러서 이제 스포츠로 딱 바꾸잖아요. 이때부터는 소리가 더욱 달라져요. 아, 요건 좀 들을만하네요. 요건 좀 들을만하나요? 네, 요건 조금, 요건 들을만한 것 같아요. 살짝 요때 그 8기통의 느낌 좀 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 8기통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네, 6기통의 끝판왕 정도? 근데 이거 개인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좀 그래도 좀 변화폭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큰 변화폭은 아닌 것 같아요. 요런 가상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저 굳이 뭐 그렇게 필요가 있나? 근데 사실 뱅앤올룹슨 스피커 자체가 음악 들을 땐 좋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덤으로 운전할 때 요런 재미까진 좀 느껴라.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사운드가 좀 나기는 해요. 제가 요 차를 타면서 가장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전에 제 G90 초창기 때부터 타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게 3.5 터보란 말이에요. 방금처럼 풀악셀을 한번 밟을 때 한번 팍 이게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그게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밟자마자 튀어나가는 건 아닌데 밟는 즉시 좀 그게 그 터보랙이 걸리는 그 틈이 많이 좁혀져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나가요. 독삼사의 얘까지 이제 4종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 4종까지? 네, 4종으로 해도 돼요. 아, 저희 아우디 껴도 돼요? 껴도 되죠. 호피님 허락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모든 차종을 다 타봤거든요. 타본 결과 제가 다시 한번 승차감으로 말씀드리면 1위는 여전히 S클래스. 7시리즈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신형으로 올라오면서. 맞아요. 하지만 저는 2등은 아직도 요 G90과 A8로 선택을 할게요. 그다음에 7시리즈 같은 경우도 요번에 많이 편안해졌지만 얘네처럼 완전히 극한의 안락을 위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스포츠성이 너무 세요. 기대를 또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A8이 또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승차감 약간 좀 안락한 면에서는. 아까 옆에 있을 때 칭찬 안 해주고 왜 이제 해줘요? 아니요,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함께 있을 때 칭찬해주고 욕을 할 때 지금 욕하세요. 지금 A8 욕하세요. 우리의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핸들을 이렇게 자꾸 운전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나와 이게. 아니 자꾸 이게 이걸 누르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이쪽 부분을 이쪽 자꾸 이게 제 살점이 얘를 눌러요. 터치죠 이거 또 터치. 네. 아 그래서 물리가 좋다니까. 아니 물리긴 물리인데. 물리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현재 딱 할다 하려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 한 번씩 눌리게 되는 거예요. 요 왼쪽은 안 눌리는데 또 오른쪽이 눌려요. 여기 정말 좀 초강력 옵션 컬렉션들이 생겼더라고요. 네. 2천만 원짜리 프리미엄 컬렉션이 생겼고 그 위에 2,500만 원짜리 프레스티지 컬렉션이 또 새로 생겼어요. 2천만 원짜리랑 2,500만 원짜리 둘 다 원하는 옵션이 다 묶여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네시스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이 차를 뒤에 전 4인승 안 넣을 건데 옵션 이 차를 산다면 네. 그걸 뺀다 하더라도 1억 3천대예요. 근데 아직도 G90을 1억 3천대 산다고 하면은 다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1억 초반에 사야지만 좀 뭔가 가성비도 느껴지고 G90을 샀을 때 납득할 만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파퓰러 패키지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그게 가장 필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정도 넣고 요 차를 사게 된다면 1억 한 2천 미만으로 요 차를 세팅하면 좀 경쟁력 있지 않을까요? 이게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게 전자식으로 반응을 해서요. 방지턱으로 가기 전에 얘가 먼저 방지턱이구나 그걸 알아서 서스 조절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방지턱을 좀 넣으면은 그 우리가 S클래스 탈 때 그런 출렁임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얘 제가 한번 살짝 세게 넘어볼게요. 여기 쭉 요런 정도 느낌? 그러니까 플래그십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허용될 만한 편안하다. 근데 S클래스처럼 넘고 나서 찰창창창 낭창낭창 우리 레인지로버도 방지턱 넣으면 낭창낭창낭창 하잖아요. 그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넣으면 탕탕 끝! 그래서 저는 방지턱 넘는 느낌까지는 얘가 7시리즈보단 좀 좋지만 제 A8보단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좀 발전한 건 인정해요. 그래도 얘는 국산차 중에서는 이제는 독삼사랑 비교할 만큼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23년형 요 G90을 타봤는데 일단 뭐 가격도 그렇고 A8보다도 더 비싸네요. 그리고 이러다가 조만간 1억 5천도 넘어가겠어요. 근데 4인승 시트까지 고르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파퓰러 패키지 정도만 고르면은 1억도 초반대에도 이거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A8을 사려는 분들이 요 G90을 또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단점으로 꼽았던 부분들도 좀 상쇄될 만큼 좀 장점이 많은 차고요. 야 우리 A8도 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너 이러다 너 큰일 날 것 같은데 너 유럽에서만 인기 많을 거야? 국내에서도 인기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잘 아껴줄게. 너는 오늘 승차감은 좀 더 좋더라 네가. 근데 얘는 옵션과 그 화려함이 뒤지더라. 여러분들 오늘 23년형 G90 한번 갖고 와봤고 예전에 또 좀 더 자세한 옵션이나 기능들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이 다 있으니까 그걸 또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